네, 안녕하세요. BJ 더빙걸입니다. 이번에 볼 게임은 검은 고양이의 이야기라는 게임인데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검은 고양이는 말도 없고 감정도 없어서 다른 사람과 친해지지 않고 혼자 살았습니다. 어느 날 검은 고양이는 한 남자와 만났습니다. 난 마법사야. 너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검은 고양이는 마법사라는 남자와 같이 살게 됐습니다. 마법사는 낮에 일을 나갔지만 밤 7시 종이 치면 반드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꽤 오랫동안 마법사와 함께 살았더니 검은 고양이는 마법사와 사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7시 종이 울렸는데도 마법사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검은 고양이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마법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5일째 아침, 검은 고양이는 결국 마법사를 찾으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거 맞나? 마법사가 간 저택은 엄청 어둡고 기분 나쁜 괴물이 많았지만 무서워하지 않고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고양이의 길고도 짧은 기묘한 모험이 시작됐습니다. 야! 집에 저런 종이 울린단 말이야? 잠자다 깨겠다. 그날부터 15일, 오늘도 7시 종이 울리지만 마법사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별풍선은 돌아왔다. 별풍선은 사랑해, 널 사랑해를 외쳤다. 묘기님, 4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으러 가자. 찾으러 갈까? 마법 도구. 마법 체력 회복력. 마법 도구. 마법 도구. 마법 도구. 마법 도구. BGM이 없네. 마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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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책! 왜 이렇게 마법책이 많아? 검은 고양이인데 옆에 불이 붙어져 있어. 채널 1. 세이브. 식기. 치즈를 손에 넣었습니다. 오케이. 여기 안 가지고. 이게 설마 종인가? 마법사가 자기 전에 듣는 낡은 축음기다. 조작 방법. 오케이. 잘 알아들었어. 거울이 있다. 거울 보면 안 돼. 징징이 나온단 말이야. 이제 가볼까요? 와, 이게 시골의 소리 아닙니까? 하필 이런데요? 정원 있고 저택이 있고 저택 겁나 크고 아오온이 나올 것 같아. 어두워. 집에서 전등을 가져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포런 불은 뭐야? 집에서 전등 가지러 가야지. 안녕! 부서져서 읽을 수가 없다고? 이쪽에 볼일 없다. 전등. 전등 어딨지, 근데? 램프를 찾았습니다. 옷이 잘 개어져 있고. 오케이. 3에다가 넣을게요. 갑시다. 가자. BGM 좋아. 배경음악 되게, 되게 악취인데? 계단을 부셔놨어. 오른쪽. 와! 저녁인데도 화내. 잠겨있다. 바뀐 것 같은데? 잠겨있다. 여기도 바뀐데? 오른쪽은 다 잠겨있어요. 왼쪽 갑시다. 뭐야, 여기도 똑같이 생겼는데? 열린다. 아니 잠깐만, 바뀐 줄 알았지만 이 빛들은 뭐지? 뭐야, 이 빛들은 뭐야? 침실이네요. 네, 침실. 침대가 4개나 있어요. 사람이 많이 살았었던 곳인가 본데 시계에 나사가 빠져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망치를 얻나. 신경쓰이는 물건은 없고 도서실 열쇠를 손에 넣었습니다. 도서실 열쇠? 이렇게 한두 개씩 얻네. 한 방에.
밑으로 내려가 볼까? 문을 열었습니다. 아, 여기가 도서실인가 봐. 세이브하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책이 잔뜩. 먼지, 먼지, 시계, 나사,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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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먼지, 저기도 먼지, 여기도 먼지. 객실의 열쇠. 어, 저 빨간색 노트 있다. 정직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다. 이거 더빙골 이야기 아닙니까? 거래에 사는 그는 매우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내가 아니네. 정직한 사람은 거리에 종을 울리는 일을 맡았습니다. 언제나 언제나 정확하게 종을 울려서 거리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전혀 민폐됐을 것 같으네. 시끄럽게 이 저녁에 종 울리는 사람은 누구야? 이러면서.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난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딱 한 시간. 좋아하는 여자와 함께 있기 위해서 일을 좀 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짓말은 금세 들통났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 정도 화날 수는...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당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거짓말한 적이 또 있었겠지? 아니 종! 아니 그 일 한번 쉬고 싶다고 했더니 저렇게 일을... 저렇게 해?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정직하게 살아온 게 아니야. 마음대로 나를 믿고 틀리다고 알고 있다고 매도하다니 모두 왜 이렇게 제멋대로인 거야? 정직한 사람은 모두에게 매도되고 헐뜯겨서 너무너무 슬프고 슬퍼서 그대로 죽어버렸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리의 종이 울리는 일도 없어지고 거리의 사람들은 시간을 모르는 생활을 보냈습니다. 거짓말쟁이의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시계는 거짓말을 한다. 실제 시간보다 더 많은 종을 울린다. 그래서 거리의 사람들은 언제나 시간을 헷갈린다. 지난주는 오늘보다 두 번 더 종이 울렸고 어제는 오늘보다 한 번 더 종이 울렸다. 오늘은 희한하게 정확하게 울렸지만 내일은 또 원래 시간보다 더 울리겠지. 그 시계는 언제나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거리의 사람들은 언제나 시간을 헷갈린다. 우리 뭐 얻었지? 객실의 열쇠. 시계 어딨지? 시계? 시계가 이쪽에 있던가? 그러네. 잠깐만. 저기요. 시계가 무슨 종 울리는 것 마냥. 저기요? 민폐라고요. 이제 그만. 시계가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6시? 6시? 이게 비밀번호라도 되나? 오른쪽으로 가보자. 여기 열릴까? 문이 열립니다. 어? 쪽지가 두 개야. 정답을 맞추면 좋은 걸 줄게. 세이브했다가 다시 불러오면 되지 뭐. 틀리면. 거짓말쟁이의 종은 지난주에 몇 번 올렸지? 찍어! 7! 오답. 6 9 8 좋아! 뭐 줄 거지? 내일은 분명 더 많이... 뭐야? 오늘 몇 번? 세 번? 두 번? 한 번? 네 번? 9번? 뭐야? 0번이래. 1층 통로의 키를 얻었습니다. 뭐야? 0번이요? 정직한 사람은 0번이요? 하긴 정직한 사람은 이제 죽었으니까. 문을 열었다. 어? 뭐야? 쥐야? 쥐는 배가 고픈 것 같다. 쥐에게 치즈를 줬다. 뭐야? 검은 고양이는 쥐를 왜 이렇게 자비롭게 보살펴주는 거죠? 어머 사랑해요. 왕! 먹튀! 이렇게 정직한 사람은 먹튀 당합니다, 여러분. 뭐야, 여기. 여기 또 쥐 있어. 어, 쥐가 내 몸을 통과했어. 어. 아, 아무인데? 1, 2, 3.
하, 틀렸어. 뭐야, 같은 곡 계속 맴도네? 다시.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다섯 번. 아래, 한 번, 오른쪽. 오른쪽 세 번인가? 오른쪽 세 번. 위로 한 번. 위로 한 번, 두 번. 세 번인가? 오른쪽 오른쪽 두 번 아래 한 번.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하나 둘인가? 셋 이런! 틀려버렸어. 다시 하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됐다! 오케이. 천재야. 세이브하고. 거짓말쟁이 누구? 아뇨. 일단은 봐봐야지. 파랑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빨강은 진실을 말하고 있어. 난 정직해. 녹색이 말하는 건 진짜야. 누구지? 초록! 아! 오! 색깔 바뀐다! 오! 어떻게 되지? 죽나? 일부러 틀려봤는데? 에. 색깔이 저의 빨간색이 그거네. 피통인 것 같아. 파란 그림. 문이 열렸다. 그러네요. 저 불이 피통인 것 같아요. 오 맥주! 내 사랑 맥주.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뭐야? 같은 방끼리 마주보고 앉으세요. 같은 방? 같은 방끼리? 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조사해보자. 악보, 악보. 이번엔 악보도 큰가. 악보, 악보. 갈대피리? 가져갑시다. 또 여기도 악보야. 왠지, 어? 야상고. 여기 패스. 위풍당당. 어디 보자. 세이브하고, 여 안쪽 들어가 볼까요? 아! 그건 피아노의 악보가 아니야. 아 진짜? 그럼 뭐지? 어디로 가야 되지? 잠겨있다고?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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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뜻이지? 위풍당당? 아 이게 그게 되는 거야? 없는데? 아 교환하는 거였구나. 이거 해보자. 훌륭하게 피아노를 치면 좋은 거 줄게. 세이브하고. 네. 과연? 고양이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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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되는 저작권 클래식
나의 권리는 저작권, 저작권. 아. 1층 계단에 요새 클래식? 하, 완전 잘 걸려요. 진짜 잘 걸려요. 정말 잘 걸립니다. 저작권 BGM? 하, 장난 아니지. 문을 열었습니다. 올라가자. 예전에 그 뭐였지? 클로에 그거 저작권 겁나 걸렸잖아. 오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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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잠깐만, 거기 있는 고양이! 딱 좋을 때 나타났어. 당신에게 부탁이 있거든. 그런 귀찮은 얼굴 하지 말고 봐봐, 보다시피 내 다리가 없어졌지? 찾으러 가고 싶은데 아무래도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니 같이 가게 해줬으면 좋겠어. 다리를 찾을 때까지만 있어주면 되고 집에 없으니 포기할 테니까 부탁해. 내 혼신의 교가 먹히지 않다니. 당신 꽤 대단한데. 그래도 날 데려가야 할걸. 왜냐니, 이 방의 열쇠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죽여. 펠트 인형과 함께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펠트, 이름 펠트. 낡은 장난감.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인다. 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저게 다리 있는 거 아니야? 아동용 그림책. 에? 없어? 진짜로 없어? 뭐야? 아무데도 없잖아. 어디? 어, 잠깐만. 뭐야? 어떻게 찾아 이러면? 여기? 아, 열어주네 애가 알아서. 오른쪽 아래, 아래? 응? 뭐지? 예쁜 풍경의 그림이 장식되어 있고, 예쁜 꽃그림? 꽃그림? 예쁜 물고기 그림? 예쁜 꽃그림? 예쁜 인물? 예쁜 물고기? 반대? 이거, 뭐야? 풍경. 인물. 케이크. 중복되는 게 은근 많은데? 꽃이 지금 한 3개? 꽃 3개, 인물 2개, 그리고 저 산 모양 같은 거. 아닌데? 그러네. 이거 일단 여기다 세이브하고 딴 데 가야겠다. 왼쪽 가죠. 왼쪽에 왔습니다. 거울이 뿌였습니다. 시계가 3시에 멈춰있다. 책이 고정되고 열리지 않습니다. 어? 이거 마주 봐야 하는 그런 건가? 불피어 불피어 여기에. 시계 6시 3시. 안 돼! 넌 시계야! 종이 아니라! 넌 시계라고! 여긴 왜 이러는 거야 대체? 원재를 뒤져봤어. 성냥을 얻었습니다. 오케이. 이거 덮어주고 여기 불 질러. 이제 다 되지 않았어? 문에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아까 거긴 뭐지? 우와! 으아! 아, 네, 마집사님 고맙습니다. 저 녀석들 아프게 하는 녀석, 나쁜 녀석들이야. 조심해서 지나가야 돼. 조심하게 지나갈 수 있지 뭐. 되게 쉬운데? 애들 나 다 따라오나? 그런가 봐. 어? 저 뭐야? 가장 많았던 것은 어느 것? 꽃! 그치? 뭐야, 쉽잖아. 겁나 쉽구만. 완전 쉽구만. 어디로 가야 되지, 근데? 저 위에 열려있으려나? 오케이. 자, 검은 고양이는 주인을 찾으러 온 것이지. 네. 그 옆에 있는 인형의 팔다리를 붙여주기 위해 있지 않습니다. 이 객실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물건을 잘 잃어버려.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지금 여기 있는 애도 다 해주고 있는데.
귀걸이가 떨어져 있어. 내 추위는 왼쪽에 앉아있죠. 오케이, 여기? 없는데? 이 방의 주인은 둘 다 홍차를 좋아해. 둘이야? 둘이나 있어? 왼쪽에 있다고? 어디에 있다는 거야? 일단 여기서 찾을 물건 다 없어졌나 봐. 오케이. 스카프. 왼쪽 오른쪽? 아, 식당 방 주인이라고요? 오케이. 잠겨있다. 여기 밑으로 내려갈 수 있나? 어? 커프스. 세 명이나 돼? 네 명인가 한 여섯 명 되지 않았어요? 어, 뭐라고 써졌어? 이 방의 주인은 주인 중 한 명은 홍차를 좋아하고 다른 한 명은 와인을 좋아해. 아, 와인이 아니라 맥주였지 않아? 여기에도 저거 공지가 있었나? 그러네, 공지 있네. 한 명은 와인을 좋아하고 한 명은 맥주를 좋아해. 메모? 아, 메모 굳이 해야 되나 싶지만 메모를 해야겠구만. 이게 스카프였나? 스카프 와인이나. 맞지? 스카프 남성이네? 이거 봐보자. 홍차 좋아. 이거는? 그 이름 기억 안 남. 홍차 좋아함. 홍차나 와인. 오케이. 이제 우리 나가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되지?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이쪽일걸? 여길 좀 지나야 돼. 그리고? 아래? 아래인가? 여기 아니야. 이쪽은? 여기 지나야 돼. 의외로 되게 멀다. 왼쪽에 앉았다 했죠? 봐볼까요? 귀걸이 홍차를 좋아해. 오케이.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귀걸이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머, 그거 내 거야. 고마워. 스카프를, 아니. 아니. 어디 보자. 와인이나 맥주. 와인이나 맥주? 맥주! 맥주! 맥주지! 어? 스카프였나? 기억 안 나. 어? 내 거네? 고마워. 이거 했고 그 다음에 뭐 했지? 이제 홍차? 홍차나 와인 좋아한다 했어. 오른쪽에 앉았다 했는데 홍차나 와인? 아래? 오케이 오케이 찍었는데. 3층 복도의 열쇠를 손에 넣었습니다. 갈까요 이제? 약간 퍼즐형이네. 근데 그렇게 무서운 편은 아닌 것 같고. 왼쪽으로 쭉쭉쭉쭉쭉쭉쭉쭉쭉 가보도록 하죠. 걸리지 마. 아, 근데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그렇구나. 목이 잘려 있어? 뭐야? 없어 아무것도. 그럼 왜 이런 곳에 있나요? 분명 집을 봐달라고 부탁했는데. 15일. 15일? 아, 벌써 시간이 그렇게나 흘렀나요?
그래서 찾아온 거군요. 지금 이 저택은 폭주 중이어서 일이 끝났지만 어째서인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15일씩이나 지났다니 저택 안과 밖에 시간차가 있는 것 같군요. 있어봤자 좋은 곳이 아니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싶지만 일단 만났으니 함께 행동하는 게 좋을 것 같군요. 그런데 그 인형은 뭔가요? 나 말이야? 이 고양이에게 부탁해서 다리를 찾고 있어. 다리인가요? 미안해요. 전 본 적이 없군요. 같이 찾아보죠. 이렇게 합체? 마법사 동료. 아, 마법사라서 얼굴 없어도 잘 사는구나. 어이가 없구만. 문이 열리고 케첩. 이 방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주인이 15일 동안 집에 오지도 않았고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니까 들어가겠습니다. 아, 뭔가 여기서 중요한 아이템이 나올 것 같군. 난로가 차갑게 쉬고 있어. 시계가 멈춘다. 엽기적인 소설. 신경 쓰이는 물건 없어. 아! 진짜 아예 없는 거야? 으아! 깜짝아! 아! 개 놀랬어! 개 화나. 어? 눈과 눈. 눈이 감겨있고 눈이 열려있어. 미론가? 그런가 본데. 방 탈출할 수 있는 그 집을 찾아야 되나? 아니 그 문을 찾아야 되나? 가보자 그냥 이렇게. 뭐야? 어떻게 가란 거지? 뭔 뜻이야 이거? 뜻이 뭔지 모르겠다. 하나도. 응?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뭐가 있나? 조사를 해야 되나? 어? 뭐야? 아, 어렵다 야. 뭔데? 뭐지? 뭐야 이거? 무슨 힌트 있나? 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뭔 뜻이 있지? 회복력. 겁나 요란해. 가운데 오른쪽 왼쪽. 아, 코 간지러. 뭔가 에? 움직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여긴가 봐. 아, 오케이 미론. 아, 깜짝아! 아, 제발 그러지 마. 진짜 놀랬네. 여기? 어? 왔나봐. 어라?
길이 막혔네. 어? 그런가? 어쩔 수 없네. 다른 길을 찾아볼까? 오, 뭐야? 사신? 저건? 죽은 귀찮은 사람에게 들켰네요. 아, 괜찮아요. 내가 어떻게든 처리할 테니. 마법사라니까 막 아싸라 쿰 막 이런 걸로 막 하는 거 아니야? 개놈의 죽여버렸어. 그렇다고 해도 이상하네요. 평소에는 내 얼굴을 보면 저 멀리부터 도망치는데. 머리가 없어. 에? 진짜네? 어디에 떨어뜨리고 왔나 보네요. 머리라 신경 쓰이는데. 어쩔 수 없군요. 포기합시다. 출구를 찾다가 찾을지도 모르고요. 뭔 소리지? 출다가 찾다가. 아, 출구를 찾다가 머리를 찾을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몰랐었나봐. 야, 안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여기로 내려갈 수 있나 본데? 내려가자. 아, 내려갔다. 세이브 해야지. 우물 있어. 빈통. 빈통을 왜 얻는 거야? 우물물. 검은 물. 한 번에 물 한 개만 기를 수 있어. 하얀 꽃은 맑은 것을 좋아하고 빨간 꽃은 암울하고. 뭐야? 꽃이 공격도 해? 암울한 거 좋아하는 애한테? 평범한 거. 나도 생기 좀. 아, 맑은 물.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힘이 없다 해놓고 존나 공격 잘하시네. 이게 머리가 아니잖아! 이러면서. 먹는 물이 달라야 노는 물이 달라요! 끓고 있는 물? 저거는 물이 아닌데? 착각 소리 났다. 과연 그 착각은? 어디죠? 어디야? 어디로 가네? 어디로 가네? 착한 소리가 났다고. 위쪽인가? 여기. 고용인 통로에 열쇠를 얻었다? 고용인? 문을 열었다. 더윙걸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 TV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즐찾해보세요. 유튜브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구독해보세요.